저는 지금 고향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선풍기 한 대 의존해서 이 여름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외출하기 전에 잠깐 찍고 나가보려고 영상을 켰어요. 제가 반곱슬이라 거의 말리고 똥머리로 묶어놓으면 웨이브 같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원래는 여기서 고데기를 해서 마무리를 짓는데 오늘은 다운머리 스타일링이어서 머리를 딸 거라 이 상태로 진행했습니다. 만약에 웨이브가 없으신 분들은 고데기로 웨이브를 넣어주셔도 좋고요. 웨이브된 머리를 준비해주세요. 제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문의가 많았던 이렇게 살짝 세미롤에게 따는 머리를 보여드릴게요. 준비물은 고무줄 2개. 사실 별게 없는 머리인데 뿌임을 해야 돼가지고 지금 좀 부끄럽네요. 머리 위에를 이 정도 적당한 양으로 나눠 잡아주고 나머지 머리를 안 헷갈리게 뒤로 싹 넘겨주세요. 집게 같은 게 있으면 고정시키면서 해주세요. 저희 집이 아니어서 집게가 없어서 이걸로라도 묶어놓을게요. 또 그냥 얘를 따주시는 거예요. 자, 머리를 세 갈래로 나눴으면 따주시면 되는데 이 맨 앞에 있는 애를 제일 먼저 위로 보내주세요. 얘를 제일 먼저 닦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애를 가운데로, 다시 앞에 있는 애를 가운데로, 뒤에 있는 애를 가운데로 그냥 이렇게 따면 됩니다. 별게 없어요. 이렇게 짱짱하게 쭉쭉 당겨가면서 선풍기 바람 때문에 따면 돼요. 저는 층을 내가지고 이 밑에까지는 잘 안 따지는데 층이 없으신 분들은 최대한 끝에까지 다 따주세요. 그래야 예뻐요. 저 같으신 분들은 따를 수 있는 데까지 따은 다음에 고무줄을 살짝 내리고 위에서부터 살짝 아래로 밀어주세요. 따은 부분을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서 꽉 채워주는 거죠. 그냥 완성. 또 다시 따줄게요. 앞에 있는 애를 가운데로 먼저 해서 또 쭉쭉 따주면 됩니다. 이거는 머리 웨이브만 잘 돼 있으면은 별 게 없어서 이쪽도 다 따았고요. 거울을 보고 그냥 이 위에를 조금 빼주세요. 볼륨을, 정수리를. 그러면 끝! 이렇게 첫 번째 머리 끝! 이거는 제 생일날 한 머리인데 나는 어떤 스타일링이 좋냐? 좀 빈티지한 원피스. 제가 투캠으로 찍으려고 얘를 시팅을 해놓고 안 켠. 어차피 얘는 괜찮을 거예요, 그쵸? 이 옷은 빈티지한 원피스 입을 때 혹은 빈티지 스타일링 할 때 되게 좋고요. 기회를 다 넘기고 얘만 이렇게 내리고 모자를 쓰는 거죠. 괜찮은 스타일링이 된답니다. 오시나요? 개인적으로는 트렌치코트 귀엽게 코디하고 싶을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머리를 하기 위해 머리를 풀게요. 이제 올해는 지나버렸지만 시즌이 여름 페스티벌을 위한 다운 머리. 얘를 이렇게 가운데를 발라주시고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누가 제 머리 보고 제 가르마가 삐뚤삐뚤하다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대충 자연스럽게 스타일링하면 됩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얘는 헷갈리니까 잠깐 안 섞이게 묶어두고 할게요. 잘 섞이려나? 디스코 딱히를 할 거거든요. 디스코 딱히는 어떻게 하는 거냐? 평소에 반묶음 할 때 있잖아요. 반묶음 할 때보다 살짝 덜 잡아주세요. 그냥 머리 조금만 잡고 머리를 세 갈래를 내고 앞에 있는 애를 맨 위로 그리고 뒤에 있는 애를 중앙으로. 그러면 한번 따졌잖아요. 이 앞에 잔머리를 갖고 와서 중앙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애도 뒤에 있는 머리를 조금 합해서 중앙으로. 다시 앞에 있는 머리를 합해서 중앙으로. 뒤에 있는 머리에서 가져와서 중앙으로 쭉쭉 당겨주시고 가운데로 이렇게
뒤에 있는 머리를 잡고 중앙으로 남은 머리 걷도록 땄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짱짱하게 잡아 당겨주면서 묶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디스코 닦이는 더 좋은 화질로 잘 따서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야매라서 오늘 일단 헤어스타일 연출이랑 코디 같이 하는 팁 정도로 알려드릴게요. 자, 이쪽도 해당 애를 나눠주시고 앞에 있는 애를 가운데로, 뒤에 있는 애를 가운데로 와서 가운데로 넣어주시고 이 애를 잡아서 가운데로 머리를 엄청 잘 따는 편은 아니에요. 빈티지 헤어라는 게 완벽할 필요 있나요? 그냥 저 여자 머리 열심히 묶었다 정도 보이면 크게 예쁜 거 아닌가요? 저는 삐죽삐죽 펴놓은 머리도 이 머리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좀 못 따서 그런 게 아니고요. 디스코 닦이가 완성됐습니다. 잘 보이려면 이 머리는 언제 줬냐면 이런 거는 바람 때문에 오늘 좀 망한 거니까 묶은 척 해주세요. 이 짱짱하게 묶은 얘네를 이렇게 통통하게 빼주시면 또 귀여운 스타일링이 되거든요. 짱짱하게 묶으라고 한 이유가 이거예요.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손으로 따온 걸 이렇게 빼주세요. 뺀 쪽, 안 뺀 쪽 차이가 좀 나죠. 이쪽도 빼줄게요. 짠! 통통하게 이러면 이제 비로소 완성. 물놀이 할 때 되게 좋고요. 캐주얼하게 입을 때도 잘 어울리고 저는 모자 쓸 때도 머리 많이 땋는 편이에요. 이 디스코 닦이를 하나로 닦고 내리면 더 쉽거든요. 이 디스코 닦이를 지금은 양쪽으로 했는데 그냥 위에서부터 뚜껑으로 세 갈래씩 해서 하나로 묶으면 청동 머리처럼 한 줄기로 예쁘게 따지는데 저는 그렇게 하나로 닦고 모자 쓰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아 그리고 겨울에 목도리 맬 때도 긴 머리 부시시하면은 정전기 나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따운 머리 스타일링 해주시면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대망의 올린 머리. 이게 무늬가 정말 많았는데 중전 머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마 머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머리를 귀 바로 밑에서 따주시는 거예요. 아주 짱짱하게 최대한 끝까지 여기도 이 바로 밑에서 뒤쪽으로 처음부터 닦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양갈래로 한 번씩 묶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따으셔도 돼요. 고무줄은 맨 마지막에 가위로 끊어버리면 되거든요. 최대한 짱짱하게 따주셨으면 여기를 바로 올리면 돼요. 짠! 그리고 이런 핀이 있어요. 이런 핀으로 고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잘 보이게 밝은 색으로 할게요. 여러분들은 갈색이나 검정색 파니까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약간 두피를 꼬집으면서 짠! 이게 핀 색이 갈색이나 검정색이면 티가 잘 안 나요. 그럼 그냥 이렇게 딱 묶으면 끝나는 거고 만약에 난 이런 핀이 없다 하시면 이 머리 위에 겹쳐진 부분 있죠? 여기를 잘 꽂아주세요. 실핀으로 두 큰 실핀으로 이 부분을 그리고 튼튼하게 이 귀 뒤에 밑에 부분도 한번 찔러주시고 이쪽도 귀 뒤에 밑에 부분도 찔러서 고정해주시면 얘를 빼도 짠! 이렇게 머리가 고정이 됐습니다. 제가 거울이 없어서 실핀을 잘 못 숨겼는데 이렇게 뒷머리나 다운 머리 사이사이로 가려주시면 좀 더 티가 안 나요. 예쁘죠? 제가 좋아하는 머리예요. 쇼핑몰에서도 저희 머리 잘 어울린다고 좋아해주시고 이 머리는 특
특히 블라우스나 이런 퍼프 소매 입을 때 좀 매력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매력이 배. 오늘 이렇게 하고 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급하게 찍어봤는데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빈티지 다운머리 스타일은 오늘 같이 했습니다.